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분들 와 계십니다. 데니님, 유피님, 홍님, 애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 계속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실시간 반영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자이언트 주셨을까요? 스텝. 아, 자이언트 스텝.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8,300원에 10%입니다. 아, 네. 우리 시청자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니, 좀 상승을 기대하고 샀는데 네. 조금 움직임이 없어가지고요. 더 아, 네. 기다려도 되는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때 메타에서 뭔가 이야기 들렸을 때 그때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시청자님.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에게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긍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이진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진 대표님과 그 AR 글래스 이야기를 했었던 네. 기억으로 있어요. 그때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뭐, 탑픽 종목으로 맥스트 소개를 해주셨었나? 했었는데, 그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자이언트 스텝도 긍정 들어주셨는데, 긍정의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뭐 사실 기술적으로 저는 네. 긍정의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맥스트는 좀 많이 빠졌고 그 안에서 약간 희비가 좀 엇갈리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메타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돼서 지금 기술적으로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바닥권에서 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조정이 좀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은 나왔지만 크게 시세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와주진 않았습니다. 지금 121선조차 만약에 여기서 이탈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좀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좀 가능할 수는 있다라고 봐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너무 또 욕심을 부려서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또 높지 않으셔서 최근 들어가신 것 같아서 제가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거고 만약에 여기서 단기적인 상승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도 그렇게 막 크지시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건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시세의 흐름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타 종목들도 제가 좀 비교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유효하다는 것,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단기 반등의 흐름을 잘 이용하셔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네. 만약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손절선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121선에 대한 지지는 저는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7,300원 정도는 7,300원에서 400원 사이는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단기 반등 시 매도 타이밍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시세는 좀 남아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고요. 손절 라인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현대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주가가 26,671원에 15%요. 아, 네,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시청자님. 작년에는 이게 올랐다 빠졌다 하고 작년에 매수했다 매도했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12월 달에 이게 들어갔는데 네. 아니, 올해는 어떻게 이게 회사가 어떤가 그러니까요. 기다릴 수는 있는데 도대체 움직이질 않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네. 내년이라도 뭐 기다릴 수도 있고 추가 매수는 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 회사를 잘 모르니까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유중립 나왔습니다. 정재현 대표님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옆에서 계속 한숨을 쉬시던데요. 차트를 보고 그러시는 건가요? 네. 아니요, 이게 그래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사타 팔았다. 수익 많이 네.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한 방에 다 까먹은 거죠. 물렸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현대바이오가 어떤 기업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반기 보고서를 좀 보고 있는데 화장품 쪽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은 이건 거의 안 하는 것 같고요. 임상 쪽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별거 없습니다. 뭐 시장 쪽에 있어서 뭔가 특별하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뭐 췌장암 쪽에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 뭐 신약 관련해서 뭐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 치료제도 있고 굳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중요할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좀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슈와 재료 쪽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이외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다지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죠. 뭐 연간 기준으로 봐도 4년 연속 적자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무구조는 좀 악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 정도의 실적이 작년처럼 나오게 된다라면 증자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추가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쪽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채예요. 사채가 이 현대바이오가 얼마나 있나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전환하지 않은 게 210억가량이 됩니다. 이것도 만기가 27년까지예요. 25년도부터 내년도부터 일단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시간적인 여유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현대바이오가 21년도에 저점 자리대가 18,000원 언저리였었어요. 근데 이 자리대를 지금 훼손을 하려는 듯 마는 듯 이런 식의 모습들을 좀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이 지금 7월 달에 저점 자리대를 깨버리게 된다라면 저는 주가가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까지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22,000원대 중반 241선 언저리대예요.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요 자리대에서는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교체 매매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코나아이. 코나아이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예. 23,661원. 아, 네. 예, 10%예. 우리 시청자님 그때 대선 테마주로 접근을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하도 오래돼갖고, 예. 그러니까요. 거의 한 2년 넘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지금 뭐, 손절할 때도 너무 넘은 것 같고, 또, 안 그러면 가격을 맞춰갖고, 네. 매매를 해야 되는지 네. 궁금해갖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네.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대표님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그때 대선 때 테마주로 들어가셨던 정말 묵은 종목입니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이 필요한 걸까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사실 의미는 없기는 한데 지금 이제 좀 더 반등이 나왔을 시는 저는 매수가 이상까지 다시 좀 기다리시는 거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부정의 의견을 드렸던 것은 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코나이라는 그 종목이 지역 화폐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정치적인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 이제 이번에도 지역 화폐 운영사를 코나이로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정이 좀 투명하지 못했고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에 따른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정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딱 결정이 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지금 이 가격대에 대한 매도는 좀 의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다만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고 불확실성의 제거 요소가 나오거나 했을 때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23,000원까지의 매수가까지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뭔가 특별한 상황이 붙지 않는 이상은 저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의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좀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완벽하게 되고 코나이라는 기업이 뭐 실적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는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열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많이 빠졌다라는 이유로 비중 확대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나이 뭐 본업보다는 주의해야 할 리스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청사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 종목도 냉철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샵 2034 문자메시지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유, 저기가요. 저기 네. 하이닉스인데요. 할 말이 많아요. 오. 정 대표님한테 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네. 끊을까 봐 제가 할 말이 많거든요. 하이닉스는 19만 2천 원에 20%를 샀는데 얼마 전에 한 네. 두 달 전인가 이걸 했어요. 했는데 정 대표님이 추가 매수를 하라고 15만 원대 네. 15만 8천 원 거기 가서 추가 매수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네. 정확히 그래서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늘 매도를 했어요. 이익을 많이 보고 했어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따 말할 수가 없이 기뻐요. 그리고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만 원에 산 거는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너무 고맙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싶고 진짜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네, 정재훈 대표님 여기 바로 옆에 계신데 대표님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화요일 날 했어요. 네,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어머니. 네. 네, 일단 추가 매수 잘 하셔가지고 추가 매수한 네. 물량은 좀 매도를 하셨으면 오늘 했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예, 19만 원. 있어요, 지금. 네, 그럼 19만 2천 원에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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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만 원 정도에서 절반을 줄이시고요. 20만 원에서 절반 팔아요. 네, 20만 네. 원에서 절반 파시고 네. 나머지는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 그 사이에서 일단 다 정리하고 한번 나오세요.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 20만 원 부분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네. 21만 5천 원이나 22만 원의 나머지 물량 다 파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마 좀 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보고 매수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제가요, 지금 너무 흥분돼서요. 정확히 21만 원에, 20만 원에 팔고, 21만 원, 5천 원에 팔고, 21만 5천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나머지 물량 다 파시고 21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다 팔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진짜 거기 방송하시는 분들 다 너무 고마워요. 예, 너무 잘 상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시청자님 수익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홍님께서 15만 원에서 19만 원대까지 버티는 거 참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말씀드린 목표 주가까지 다시 한번 또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K하이닉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주셨어요. 유한양행을 내가 네. 14만 3,700원을 샀는데요. 오. 그걸 언제쯤 팔으면 되는지 먼저 번에 팔 사고 나서 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아, 알겠습니다. 정확한 가격과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10% 되고요. 네. 14만 3,700원. 14만 3,700원에 10%요. 아, 알겠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수익 나신 시청자분들이 전화 주고 계신데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의견 네. 받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을긍정 나왔습니다. 이진 대표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 유한양행은 또 신고가 기록했는데 시청자님 수익 보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이제 새로운 영향이기는 하지만 네. 일단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게 보이는 이유는 지금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이 워낙 또 좋기도 하고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 예전에는 우리가 바이오 하면은 매출을 못 만들어낸다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렉라자를 통해서 유한양행은 이번에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기대감적인 모습들이 계속 좀 실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리가켄바이오가 최근에 또 일본 기업 과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 두 건의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심이 굉장히 개선이 된 가운데 진짜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 쏠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유한양행은 지금 2019년도에 계약을 맺었던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기술 수출 계약에 대해서 해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계약금에 대한 뭐 선입금 반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노이즈들이랑 이런 것들을 잘 또 극복을 하고 오히려 더 상승세를 이어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격대에 대해서는 지금 16만 6,900원이 지금 최고가 오늘 또 찍어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뭐 18만 원까지는 오.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오히려 뭐 세론으로 작용하기보다는 향후에 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흐름들이 좋아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3일인가요? 이제 실적 발표 기점 시작으로 해서 줄줄이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뭐 당분간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살짝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저는 홀딩을 하시고 수익에 대한 부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가져가보자. 목표 주가까지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더 극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이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위고비가 공개되면서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1440님, 롯데칠성 12만 5천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욕심이 많아서 매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수익권에 계신데 언제 매도해보면 좋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5만 7천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할지 보유할지 방향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장대 음봉 나와주면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유튜브 댓글인데요. 초여름 SR님 화일약품
1,608원 20%입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떴는데 단기 목표가와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고민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롯데칠성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롯데칠성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무거운 기업이에요. 5만 지금 롯데칠성 12만 5천 원짜리 약간 수익인데요. 지금 경기가 좋나 안 좋나를 먼저 좀 체크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지석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닙니다. 경기가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하지만 상당히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만 좀 보유하시고 저는 뭐 13만 5천 원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 좀 분할로 차익을 하고 저는 좀 성장주 쪽으로 좀 이동을 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포스코 인터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과거에 2차전지 쪽 섹터가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슈에 엮여서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소강 상태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5만 7천 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유를 해보되 아마 6만 원 돌파 시도가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스권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단 자리대는 5만 원이고요. 5만 원에서 6만 원 구간대의 박스권 트레이딩이니까 6만 원 언저리 때 오게 되면 한 번쯤 덜어내고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화일약품이에요. 화일약품을 좀 보게 되면 오늘 3자 배정 공시가 좀 났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80억 가까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되고 약 80억이에요. 1년 보유의 수로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2024년도 7월 달에 들어서 대량 거래가 한번 동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지금 이게 캔들 모양새로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인위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요. 20%를 좀 가지고 계시다라면 요거는 조금 가져가 보세요.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세요. 그럼 아마도 1800원 돌파 시도가 충분히 나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1800원을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2,100원에서 2,200원 자리대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1,800원 자리대 일부 줄여놓고 2,100원에서 2,200원 사이에 좀 더 줄여놓고 그 나머지만 좀 더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재훈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6개와 2차 전지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